높은 산소 꽃마을 꼬꼬마 친구들의 두 번째 이야기. 오픈아츠 스튜디오의 한쪽 벽면에는 꼬꼬마 친구들의 두 번째 수업 배지 만들기의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하나하나 개성이 담긴 배지와 밑그림이 그려진 에코백은 꼬꼬마 친구들의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는데요. 지난 4월 17일 꼼꼼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오픈아츠 스튜디오. 옹기종기 모여있는 꼼꼼한 친구들. 두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카메라를 보며 손을 흔드는 친구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. 꼼꼼한 예술단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앞에서도 보셨듯이 배지 만들기입니다. 배지에 그리기 전에 하얀 종이에 꼼꼼한 친구들의 꿈을 담아 연습을 해봅니다. 그리고 배지가 될 천조각에 스케치해본 그림을 그려보고 배지 모양으로 잘라봅니다. 기계 위에 올려놓고 꾹 힘을 주면 어느덧 예쁜 나만의 배지가 만들어지는데요. 물론 끝이 아닙니다. 다양한 액세서리와 반짝이를 배지 위에 올려서 나만의 배지를 꾸며봅니다. 배지를 꾸미고 난 후 에코백에 밑그림을 그려보는데요. 꼼꼼한 친구들의 다양한 개성이 묻어있는 배지와 에코백이 어느덧 오픈아츠 스튜디오의 벽에 전시되어 있네요. 꼼꼼한 친구들의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? 일단은 이렇게 따라서 이제 만들어주시는 토요문화학교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을 빨리 하게 된 것은 너무 기쁘고요. 처음에 애들 되게 싫어했는데 막상 첫 수업하니까 되게 재밌고 여러 가지 스스로 만들어 하는 것 같아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.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들, 우리 첫 수업, 두 번째 수업 해봤는데요. 오늘처럼 다음 수업에도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잘 해보아요. 안녕.